이제 목에 너무 걸려서 죽는 줄 알았는데 아까 그게 계속 걸려있네. 어우 fucking shit. 쌈배 한 대 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옷슈 한번 쓱 갈기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컨텐츠 좀 위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아 보여줘? 그만 보여줘 이제. 여기 담배 여기 뭐야? 아기들 데려가 격리시키면 담배 피세요? 에헤이. 내가 조금만 있다 불러주고 왜냐면 지금 살에 걸리고 나서 여기가 성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성대 6시 방향 여건 내가 손가락으로 어떻게 만질 수도 없고 기침한다고 이게 안 되잖아. 얘가 조금 가라앉을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줘. 뭔지 알지? 아 효자손 그냥 주둥이 넣어가지고 긁어버리고 싶어. 여기 밑에 부분 여기 6시 방향 어 존나 간지럽네. 긁으라고 못 긁어. 어떻게 긁어? 기도 자극받은 거라서 시간 좀 지나고 피라고? 담배를? 그건 아니네. 내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 감사 올리겠습니다. 아이고 플레투 고맙습니다. 나이다 감사합니다. 담배랑 노래랑 좀 다르지. 아니면 된장 좀 발라놓으면 낫는다. 아니 무슨 김복남 살인사건이요? 된장 바르면 돼야? 애기 완전 두개골 벌어져가지고 그냥 완전 딱 죽을랑 살랑하고 있는데 냅다 버려! 된장 바르면 돼야 이러잖아. 거기서 완전 김복남이 완전 흑화하잖아. 된장 원툴 처음에 그 영화 보고 진짜 개충격 먹었는데 존나 기괴했던 영화 같아.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 맞지? 그게 진짜 공포 아닐까? 평나 키뜨정 아이고 우리 쩡카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00개 바로 퀵뷰를 싸 300개니까 하나 더 줄게. 이거 일주일 건이야. 130장 했어. 많이 줄게. 그러니까 그 영화 존나 잘 만들었어.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 그 기분 되게 더러워진 영화잖아. 김기덕 감독 영화보다도 나는 되게 기분 나빴어. 그 영화 보니까 되게 막 우울하고 막 선신아 어제 혈풍만 터져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 유유. 아유 괜찮아. 근데 어제는 풍 안 터진다고 내가 도저히 여러분들한테 쥐어짜기가 미안하더라고. 1414 참작해서 아, 비교 좀 사랑해. 풍선 막 뿌릴게. 풍선이래. 아유 형님 무조건 드려야죠. 형님 감사합니다. 요즘 바쁘셨죠? 예. 네. 자주 오십시오 형님. 지옥. 나중에 제 결혼식도 오셔야죠. 팬카이 감사합니다. 50개 팬카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주일 건 하나 드릴게요. 예.
자, 뭐 퀴뷰 뿌리는 방송은 아니니까 딱 요 정도까지 하고, 예. 크게 쏘신 분들에겐 또 나름대로 또 저게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 감사합니다. 아니 먹방했는데 잠깐 순간 3천 달에 찍어버리네. 애들아도 있어서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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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월드컵이 언제예요? 언젠데 지금 뭐 중계권을 따네 안 따네 지금 그러고 있지? 아프리카 지금 이제 물 이제 들어오고 노후 젖고 하는 것 같아. 근데 내 예상이 맞지 않았어? 트위치 TV에서 대기업들 절대 아프리카 안 넘어와. 내가 봤을 때 가더라도 유튜브를 가지. 그 단적인 얘가 이제 첫 스타트를 심창맨님이 스타트 끊으셨더만. 더 이상 트위치 TV에 뭔가 신뢰가 안 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옮기셨다고 하더라고 유튜브로. 그게 맞아 근데. 근데 그게 맞아라고 하면 내가 또 아프리카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좀 방골기질 있어 보이는데, 솔직히 트위치 TV에서 방송하는 대기업 분들은 좀 빡세. 빡세긴 해. 아프리카 문화가 좀 많이 빡세. 팬들 아프리카 이적은 죽어라 반대하더라. 인방 감성에 있어서 본인들 우월주의가 있나 봄. 이 사람 말이 맞아. 우월주의가 아니라 플랫폼마다 분위기가 너무 다르니까 반대하는 거라고. 상관없는 대기업분들은 빼고 당장 트위치 스트리머 대부분이 비슷한 이유 때문에 일단 지켜보고 있는 거지. 당장 그 러너님만 해도 이번 주에 말했는데 아프리카 방송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식으로 이제 시청자들이 긁어대는 거. 젊었을 때는 버텼는데 지금도 나이 먹고 트위치 분위기에 익숙해져서 옮기면은 아프리카 옮긴 멘탈이 못 버틸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다잖아. 아니 근데 난 트위치 했었어 여러분들. 트위치 확 뜨기 전에서부터 난 트위치를 했었어 여러분들. 불모지일 때 그때 했었어. 다음파 PD분들 이렇게 영입해갖고 초창기 그 시절에 했었지. 유튜브랑 트위치랑 이제 같이 동시송출 했었지. 영정 안 풀렸어. 아직까지도 왜 내가 영정 당했는지도 모르겠고. 그 마이크가 그 개새끼 때문에 그래. 그 미친 치마폭에 놀아난 도라이 새끼. 여자 스트리머한테 그냥 빠져가지고 지 스트림 스팀 그 몇백만원 나치 게임 들어있는 그 계정 갖다가 권력남용이잖아. 다른 스트리머들 다 빌려준다는 것 다 대여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스트리머한테 뒤에서 이렇게 아이디 빌려주고 막 그랬잖아. 그것도 그렇고 이제 뭐 둘이서 이제 존목질하면서 그 여자 스트리머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스트리머들 얘기하면은 그 스트리머들 갖다가 막 대놓고 차별하고 그랬었지. 다 알지. 존나 썩어 빠졌었어 그 안에서도. 생각할수록 어이없었지 그때. 근데 어쨌건 뭐 그 새끼는 그 새끼 나름대로 결혼하고 막 그랬잖아. 결국은 그렇게 물소지 돼가지고 결혼을 했잖아. 권력남용 해가지고. 운영자가 그랬어? 진짜 미친놈 아니야? 마이크어. 미쳤었지. 마이크허 아직도 내가 써놓은 거 있으면은. 아 지금은 지워졌나?
여기 있네. 내가 이제 영정되고 나서 이제 복귀할 때 트위치 TV에서요. 이제 안녕하세요 마이크님, 저는 몇 달 전에 트위치 TV에서 방송을 몇 차례 걸쳐 진행한 적이 있었고 현재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는 노래하는 코트라고 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트위치 TV 방송을 진행하던 도중 영문 알 수 없는 24시간 정지를 당했었고 그에 대한 설명과 의증을 엿주는 과정에서 마이커님께 본의 아닌 오해를 드린 것 같아서 이렇게 용기 내어 더헬이라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마이커님께 직접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9월 4일경에 뭐 카테고리 관련을 했는데 24시간 정지라는 황당한 뭐 이렇게 저기 뭐 이런 처벌을 받게 됐고 담당자가 연락을 받더니 상부에 전달하고 풀어주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계약 없는 기다림 뿐이었습니다. 네이버에서 마이커님의 이거 뭐 연락 잘게 돼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보았습니다 했는데 1십에서 1십 시발년 1십 여기까지 1십 이때 내 느낌은 뭐였냐면은 그냥 차별만 좀 하지 말아달라. 동일 성상에서 똑같은 어떤 거 나한테 관심 안 줘도 되니 좀 이런 그 뭔가 답이라도 좀 해달라. 그냥 이거였어. 답을 아예 안 해주더라고. 저한테 진짜 암울했다. 암울했어. 저 새끼가 좀 뭐하냐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지. 차별받는 게 진짜 힘들더라. 뭐 업보 아니겠어. 근데 뭐 쌓아올린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뭔가 좀 그런 걸 느끼고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을 막 짓밟는 게 너무 족같더라고. 지금도 트위치가 시청자가 10만 명 정도가 더 많다고 아프리카보다? 아닐걸? 그거 외국 방송까지 포함해서 아니야? 한국 시청자들만 해서 10만 명이 아프리카보다 더 많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아프리카 TV 그 로고 바뀌었네. 요걸로 해야겠다. 2주에 한 번씩 이빨 닦는 거는 주영이가 이제 좀 약간 오버한 거고 2주는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닦은 적 있었지. 그때 이제 그냥 그 내가 이제 혀로 체크를 해보고 아 이게 좀 뭔가 치석이 많이 꼈다 그때 이제 한번 쓱 닦아주고 그런 느낌이지. 어떻게 매일 닦고 이빨을 이빨 달어. 이빨도 뼈인데. 뭐라고요? 아니 그럴 때는 그냥 물티슈 한 장 쓱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반 싹 접어. 반 싹 접고 그 상태에서 검지 살짝 걸어가지고 검지 걸고 쓱 말어. 말어가지고 아니, 이 상태에서 그냥 그게 진짜인지 이렇게 하면 확 읽어. 확 읽어. 그러면 이제 끝나. 그러고 나서 이제 아저씨 양치질은
하루 3번 하는 게 정상이에요. 드럽은 양반아. 혀로 이렇게 싹 한번 닦아주면은 그게 진짜 진정한 양치지. 마오쩌둥식 양치라고. 아. 그리고 이제 바이크 타고 이제 뭐 야외 나가면 거기서 그냥 솔잎 하나 쓱 따가지고 그냥 이빨 사이 껴가지고 그냥 쓱 뽑은 다음에 쓱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싹 닦으면 이제 그게 진짜 양치지. 분명하다. 솔직히 말해봐. 코트시 귀찮아서 안 닦는 거지? 비위생적인 돼지새기. 감사합니다. 극찬이네요. 그러니까 담당 일진한테 냄새 난다고 맞지 않았을까요? 아. 지치아한테 극단적인 마이크요 그 자체. 근데 이렇게 해야 또 면역력도 늘고 좋은 거지. 이게 맞지. 자, 알림 보내고 이제 그러고 이제 슬 이제 예, 오슈부터 쓱 해가지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더럽은 돼지녀나 그대로 죽어라. 감사합니다. 정말 극찬이네요. 그럼 시발 고딱지도 먹지 그래? 그거는 다 옳습니다. 예. 자, 이제 자, 더러운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요. 예. 코딱지는 아 뭐 코딱지 먹고 안 먹고 뭐 그런 얘기를 왜 자꾸 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에? 자다가 그냥 똥고냥 간지러우면 그냥 손가락을 똥꼽하고 그러면서 냄새 쓱 맡고 그대로 뻗어가지고 자잖아요. 그 향에 취해서 그 향취에 취해서 예. 달큰한 그 향에 취해가지고 이런 더러운 얘기 해야 될까요? 그래? 시시발. 쪼쪼 네. 먹. 쪼쪼 먹어요. 쪼쪼 먹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쪼쪼 드시고요. 자, 갑시다. 면허 시원하게 일주했단 주영아. 너의 낭만을 펼쳐라 이 말이야. 리아 주었어. 뭐야 이거? 아 강아지 태우는 거? 이게 존나 귀엽네. 그 반려동물 전용 헬멧이 또 이렇게 나와요. 예. 하도 많이 타가지고 탈 준비하는 거지 뭐. 뭐야 방금 댓글. 돌핀 팬츠는 못 참지. 노벨상 줘야 돼. 돌핀 팬츠 만든 사람 맞지? 거기다 핑크색 돌핀 팬츠 그리고 빵댕이에 핑크라고 써있다. 귀하지 그거.
바로 롯데타워 전망대지. 와 대박이다 이거. 그 단백질 쉐이크 먹고 자꾸 살이 찌는 거야. 특정 업체에 단백질 쉐이크를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공장을 털었어. 근데 이게 단백질 대신에 탄수화물을 갖다 세려놓은 거야. 21세기에 일어나죠. 정말 그 우리나라 같은 그 관리가 엄격한 나라에서 이렇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지. 단백질로 만들면 원료만 42,000원인데 이건 7,000원도 안 돼서 저렴하니까. 그래놓고 표기는 단백질을 존나 많이 써놓은 거야. 근데 이 사건이 밝혀진 경위가 이제 헬창들. 근데 알고 보니까 성과가 없어서 수사관이었어. 이상하다 싶은 거야. 체지방량이 자꾸 늘어있고. 아무튼 몇 배를 남겨먹은 사기를 적발해냈으니 좋아서 좋은 거지. 그래서 국내 10개 업체 제품 가운데 3개 업체가 함량 미달이었다고. 이래서 해외 보충제를 먹습니다. 또 조선이야? 그렇네. 공교롭게. 노인 혐오 유발. 어? 바이크 타시는 여라분이네? 뭐야? 미쳤다. 좀 크게 볼까? 어디요? 제 앞길을 막아봐.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네. 어? 미친 거야 이거. 궁금하신데요. 나와주세요. 여기 차 도로잖아요. 비켜주세요. 비켜달라고요. 이거 약간 사투리 느낌 살짝 나네. 이거 좀 저 경남권 아니야? 그 와중에 배기음 너무 좋고. 6반인가? 아. 참을성 상타치네. 그니까 댓글이 존나 웃기다고. 결혼했어요? 안했어요? 영상으로 보고 있는 나도 육성으로 씨발 나오는데 어떻게 참으셨대? 나와주세요 정도로 참으시다니 너무 착하세요. 이분은 진짜 놀랐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저런 사람 나타나면 진짜 귀인인데. 형이 저런 낮에 만나면 어떻게 해? 나는 바로 갈기지 그냥. 나와 이 개새끼야 하면서 나오라고 이 씨발 새끼야. 어? 나이를 똥꾸녕으로 처먹었나 하면서 정말 참을 수 없는 치욕주지. 현실 그냥 정말 아스팔트 위에 토크온이 펼쳐지는 거지. 아스팔트 위에 약발방 바로 나오는 거지. 아이 씨발 새끼 술 먹고 뭐하니까 이 개새끼 하면서 그냥 스네칭 존나 갈겨버리지. 냅다. 어. 진짜 윌리스쿨에서 배웠던 그 윌리 해가지고 바로 대가리 찍어버리지. 어. 내 입장에선 귀인이야 저런 사람은. 진짜로. 어. 그래서 이제 쇼츠 제목은 그거겠지. 제가 나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맞지? 어? 내가 나쁩니까? 어?
아, 오늘 아데사냐 개같이 깨졌죠. 정말 개같이 멸망했죠. 이게 너무 치욕스러웠을 거야. 이 스토리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세 번이나 이겼어요. 세 번이나. 예. 벨트, 원래 벨트 주인공, 벨트의 주인. 근데 다른 사람이 얘를 이겨갖고 그 사람이 챔피언. 근데 아데사냐가 이겨갖고 아데사냐가 챔피언. 근데 그 상황에서 다시 꾸역꾸역 올라와서 아데사냐랑 붙었는데 아데사냐 또 개같이 멸망. 근데 그렇게 해서 세 번이나 이긴 거예요. 예. 어, 천적. 그러니까 담당 일진 같은 느낌? 어, 인간 상성이라는 게 존재하나 봐. 맞아. 가위바위보라고 볼 수 있지. 어. 한번 찐따는 영원한 찐따. 왜 패배했을까? 카프킥 데미지도 분명 크지만 이 왼손이 미쳤다 미쳤더만 묵지 그냥 빠따 빠따감이 장난 아니더만. 이 왼손 이 훅 자체가. 죽음의 왼손. 알도 이겼던 그 전설의 짤. 어? 이것이 오리지널 죽음의 왼손. 그래, 이것이 죽음의 왼손이라네. 복수할 겁니다, 놈한테. 난 더 이상 찐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네, 소년. 재밌네. 자, 다음 볼게요. 서울에 있는 공기업 연봉순이라고 하네요. 에? 아, 공기업이잖아? 어. 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기업 중에서 가장 큰 연봉을 받고 있네. 1억 들여 성형을 했다고. 뭐 그렇게 눈 아 그러니까 아 눈이랑 코만 해도 어느 정도 저기 어떻게 1억을 때려박 이 얼굴에서 1억 때려박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와, 이거 완전히 그냥 황골탈태 수준인데. 광대 깎고 그냥 뼈 잘라내고 그래도 치울은 고르네. 1억을 때려 부으면은 다른 사람으로 살 수 있구나. 이게 성형이지. 2세는 어떡함? 미안하지만
이세를 생각하고 뭔가 행동을 하기에는 현생이 너무 암울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세한테도 똑같이 전수해주면 그만이지. 성형 많이 한 여자들 보고 뭐 이렇게 획일화된 그런 관점으로 이세는 어떡하냐고 이세는 어떡하냐 그러는데, 아 그러면 이 여자는 이세를 못 낳는 거밖에 못 낳는 수밖에 없지. 예, 못 나게 나오면은 너도 돈 벌어다가 엄마처럼 해라, 라고 얘기하겠지. 그래 이세도 성형하면 그만이지 뭐. 무슨 작물을 다시 재배할 계획이세요? 지금 여기 다 지금 가로판인데 여기다가 무슨 작물을 다시 재배할 계획이세요? 올해 대파 망했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파를 그거 찐웃음 터지네. 이런 거 하나 또 있지 않냐? 그 무슨 물에 자빠진 아저씨. 물에 빠지는 물에 빠지는 산악인이라고 쳐도 나올라나? 알고리즘 그렇지. 물살이 거세니까 저렇게 딱 슬라이딩 해가지고. 야, 시원합니다. 맞아. 이런 게 순수 모습이지. 맞아. 시온 전설이다. 맞아, 레전드야. 어떻게 다 알고 본데도 계속 웃길 수 있지? 나 이 아저씨 근황올림픽에 나왔어? 존나 웃기네. 근황올림픽에서 이 아저씨 섭외했다는 게 존나 웃기네. 아 개웃기네. 고덕코인이 뭐예요? 삼성이랑 평택에 고덕 삼성전자 현재 두 개 라인 생산 중에 세 개째 완공 예정이라고. 엄청나게 큰 규모로 공장을 짓나 봐요. 전국에서 인구가 줄고 있어요. 하지만 평택은 매년 2-3만 명, 그리고 삼성전자의 힘으로 100만 명 목표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평택 고덕 삼성전자 직원만 1만 명이 넘고 협력사 포함해서 5만 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코인으로 망하면 고덕으로 가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일용직 월급이 약 600만 원. 숙소 식사 지원. 그럼 출근길은? 우와. 완전 진짜 블루컬러 노동자들이네. 완전 진짜 그 산업역군들이다. 지린다. 와, 새벽 5시 출근한 게 이 정도 규모고 현 5시에서 7시까지 장난 아니라고. 고덕은 향후 10년 이상 이럴 예정이라고. 이야, 자본의 힘이네. 그 삼성이 확실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짜 삼성 원툴이긴 해. 그죠? 나 저기서 두 달 반 일해서 1100 벌고 왔다. 진짜 좋거든? 일도 안 어렵고 쉬는 것도 눈치 보면서 많이 쉬고. 근데 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씨바 족같아서 엮여서 못하겠더라. 노가다꾼들이라 그런지 조건은 좋아도 수준 낮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엮여왔다고. 저도 배관 조공 한 달 반 해봤는데 배관사 새끼 잘못 만나서 지도 같은 노가다 하면서 으쌰으쌰 분위기는 못할 망정.
존나 같이 일하는 사람 내려갔다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힘들면은 오히려 부조리도 짓고 서로 힘드니까 서로 의지하게 되고 서로 이렇게 그런 게 되는데, 일이 조금 반복에다가 뭐 이렇게 크게 저기 할 게 없으면은 사람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나가게 되고 막 그런다고 하네. 트위치 좋은 곳이었구나. 개인은 죽여 패고 싶은데 레진은 왜 이리 좋냐? 어쩌면 유토피아일지도. 30분 욕듣기 알바, 시급 10만원. 당근, 근황, 나이 된다면 한다, 안 한다, 뭔 말이야? 30분만 욕듣기 알바 하실 분, 연령 50대만, 남성만 가능. 5만원 최대 2명, 같이 가서 욕듣는 일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가서 죄송합니다만 한번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건 만나 설명드리겠습니다. 30분에 5만원 드림. 그 저런 거 잘못하면 좆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욕만 먹는데 뭔가 좀 무섭다, 맞지? 개 쌍꿀단지라 그러는데 어떤 절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에바 같아 나는. 근데 영정자들 아니야? 영정자들? 틀면 안 될 것 같은데? 와, 드디어 올 게 왔다. 허각씨가 이게 예능에서 입 한 번 잘못 털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각종 커뮤니티에서 오지게 까였거든요. 햄버거 30세트 먹었다고 해피투게더였나? 거기 나와가지고 허언을 하는 바람에, 사실 별거 아니잖아. 그리고 솔직히 허언으로 따지면은 클라라 글마가 제일 많이 했잖아. 자기는 어떤 프로그램 나와가지고는, 그 심지어 녹화 날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아. 근데 어느 날 나와가지고, 아니 저는 뭐 치맥 싫어해요, 침이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러고, 아 저 요가 배운 적 없어요 했는데 다른 데 나가서는 요가를 뭐 배웠었다고. 그러니까 전혀 막 이상한 사람처럼 행동을 해버리니까 허언이 그냥 아예 뱉구나. 그래가지고 완전 비호감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날아갔잖아 클라라는. 그래가지고 구라라라는 그 저 아주 근데 그게 좀 되게 별거 아니었는데, 그죠? 드디어 햄버거 30세트 해명한 허각 올 게 왔구나. 완전 좀 질려버린 표정인데? 이거 완전 옛날 얘긴데, 말실수는 맞아요, 말실수는 맞는데 햄버거를 그때 당시 약간 많이 먹긴 먹었었어요. 어렸을 때 30세트까지는 아니고 옆에서 막 다른 패널분들이 개수로 10개, 20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말이 헛나온 거죠. 예능이다 보니까 웃기려고 오버한 거지. 허각만 유독 3개 물림. 맞아. 30세트는 지금 들어도 좀 빡치긴 한다.
솔직히 난 그때 존나 철없어 보였는데 아 뭔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 어 누가 시켰나? 아 이 맞잖아. 30세트는 씨발 말도 안 되잖아. 어떻게 30세트를 먹어? 맞잖아. 어 다음. 아이 힙합도 못해. 30세트를 어떻게 먹어 힙합씨가. 말도 안 되지 이거는. 어 코끼리도 힘들어 30세트는. 힙합 무시? 힙합 가능한? 아니 나도 힙합님 많이 드시는 거 알아 아는데 어 아이 30세트는 허세지 여러분들. 어 말도 안 돼. 힙합님이 아유 아이, 말도 안 돼. 네. 절대 못 먹어. 30세트는 말이 안 돼, 여러분들. 아, 이거 봐봐. 햄버거가, 그래, 그냥 가장 평준화되어 있는 버거를 하나, 그래, 빅맥. 아, 빅맥 너무 과한, 저기, 뭐, 불고기 버거? 불고기 버거를 30개를 먹고 거기다가 딸려오는 프렌치 후라이를 30, 어떻게 먹어, 여러분들? 못 먹어. 그거 양만 해도, 위가 와 양만 해도 이 정도 양만 해도 어 이 정도야. 근데 그게 배에 들어가면 희밥님 몸뚱아리가 코트 몸뚱아리가 돼. 어 몸매 이렇게 된다니까. 이거 안 돼. 위 터져. 아이 무슨 피자를 50판을 먹어. 말 같잔 소리 하고 있네. 아 그러니까 희밥님이 난 진짜 솔직히 진짜 거의 솔직히 대한민국의 고바야시급으로 진짜 레전드라고 생각을 하거든 나도. 근데 피자 50판을 어떻게 먹냐 이 미친 새끼야. 에이, 말 같잖은 소리 하고 있네 정말. 물량과 질량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네. 어 50판 같은 소리 하네. 어 미친 새끼야 이거 저거. 넘어갑시다. 에이. 그니까 피자 이제 햄버거 30개도 말이 안 돼. 넘어갑시다. 이게 그거였나 보다. 터키에서 그 터키 이스탄불에서 테러 있었다는 거. 오우. 6명 사망하고 53명이 부상 입었었다고. 아이고야. 아 가까이서 찍은 영상은 찾아보면 나오긴 하는데 자살폭탄 테러인 듯 잔인해서 포함하지 않았다고. 영상 막혔대. 가까이서 찾은 아 이거 보지 마. 보지 마. 아우. 기생충 영화 아시죠? 조여정과 박서준의 관계가 어. 아. 조여정이랑 그 저 박서준, 박서준이 원래 그 조여정 딸 가르치는 과외 선생님이었는데 그 과외 선생님이 이제 저 넘겨줬잖아. 근데 둘이 약간 좀 오묘한 그런 분위기를 내는 그런 발언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게 어 둘이 그거였구나. 파트너였구나. 봉준호 감독이 이제 봉피셜로 얘기를 했네요. 어. 지리네.
음색은 이 사람이 더 좋은 듯. 뭐야? 유나가 훨씬 나은데? 어. 유나 승리지. 어, 이거는, 이거 이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잽이 안 되는구만. 모르는 거야. 뭐, 존나. 좀 이상한데? 어. 코끼리 출산 모습이라는데? 어이구야, 양수 야무지게 터지네. 코로나는 게 아니지. 네. 오늘처럼 기쁜 날이 없습니다. 중학교 3학년 내내 갈구고 괴롭히던 일진이 있었습니다. 제게 매일같이 돈을 뺏었고요. 안 주면 때렸고요. 거기다 패드립까지 서슴치 않게 했었고, 여자들 앞에서 강제로 옷 벗기고 팬티까지 벗기고 정말 수치심을 엄청 유발한 악독한 일진이었었는데, 저는 인문계로 가고 그 친구는 실업계로 가면서 저는 벗어나게 됐죠. 하지만 중학교 때 그 친구가 너무나도 괴롭혔던 그 트라우마가 생겨서 제 성격에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걔는 공고 졸업 후 각자 따로 인생을 살았는데 나는 학교에서 소심한 왕따처럼 찌그러져 지냈습니다. 따돌림 받지 않았지만. 근데 걔는 공고 졸업 후에 바로 공장에 들어갔는데 공장에서 일하다가 오늘 양손 절단당했다고 합니다. 기계 한쪽 손이 말려 들어가서 그거 빼내려고 양손으로 아둥바둥 하다가 나머지 손도 말려 들어가서 양손 절단. 진짜 기분이 좋네요. 7년을 기도했다. 그 새끼 좆되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너무 좋아서 맥주 한잔 마시고 글 쓰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기쁜 날이 없네요. 바게트 빵 두 개 사서 병문안 선물로 줘라. 이걸로 팔라. 아니 씨. 뭔 말인지 했다. 바게트 얘기 나왔을 때. 파리 바게트. 어우 씨다 씨.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자작 같아. 파리 바게트 생각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파리 바게트?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온 그런 창작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웃기면 그만이야. 역순으로. 그지 그지. 맞아. 자기가 쓰고 자기가 드립시고 자기가 이제 커뮤니티에 퍼다 날르고 다 했는데 근데 진짜로 정말 잘 됐어. 어. 존나 웃기네. 파리바게트. 오, 이거 진짜네? 아프리카 TV 월드컵 공식 중계권 확보했다고? 이야, 아 근데 진짜 아프리카는 정말 얄미울 정도로 이 마케팅을 참 잘하긴 한다. 트위치에서 병크 두 번 터뜨리고, 트위치가 터뜨린 게 아니라 어쨌건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병크 터뜨린 거잖아. 트위치 탓이 아니야. 트위치 입장에서도 한국에서 그렇게까지 사업을 벌여서 이게 어? 망 이용료를 다 내가면서 그렇게까지 사업을 하고 싶지 않았었겠지. 그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메리트 있는 사업 규모는 아니니까.
야, 근데 그 어쨌건 트위치에서 터진 그 두 번에 거기에다가 최근에 주식 떡상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딱 마지막 마무리로 곧 올 아프리카 이제 월드컵 중계권. 진짜 이럴 때 보면 아프리카국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대단하긴 하다. 아프리카의 자본력이 지리긴 한다. 맞죠, 여러분들? 매달마다 그 저작권료 내고 망 이용료 내고 그죠? 야무지네 진짜. 나 주식 없어. 뭉티기. 아, 뭐 일부러 저래. 귀엽네. 안 나오잖아. 와. 비슷하네. 야무지네. 붕어빵이랑 잉어빵의 차이가 있다고? 아, 잉어빵은 안이 비치는 거래. 아, 난 몰랐네. 나는 이렇게 해서 팔면, 아이씨발. 이런 소리 났는데, 진짜. 아, 잉어빵이 이렇게 얇아서 이제 잉어빵이 이렇게 된 거구나. 저렇게 하나씩 섞여 있으면 기분 더러웠었는데, 알고 보니까 잉어빵이었네. 괜히 분노했었네. 존나 못 만든 건 줄 나도. 손흥민 복귀했더만요. 뿔테 안경 쓰고 약간 왼쪽 그 관자놀이 쪽에 살짝 부어 있었는데 그래도 빠른 회복세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번에 입고 나온 그 가디건이 예 확실히 좀 셀럽이긴 셀럽인가 봐요. 버버리 가디건인데 여기 한 195만 원이네. 우리 흥 주급 2.2억임. 일주일에 2.2억을 받죠. 숨만 쉬어도 받는 돈이 2.2억.
거기다 출전수당, 승리수당, 각종 공포 옵션 등등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벌어 제낀다. 주급이 역시 대흥민이네. 대흥민. 네가 입으면 경로당 가는 할아버지 같을 것 같다.